아 맞다, 프리싱크 아까 설명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 싱크라는 거는 동기화라는 뜻이에요. 네. 동기화라는 뜻인데,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니터와 그래픽카드 간의 타이밍을 일치시킴, 이게 싱크거든요. 싱크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144Hz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초에 144번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같은 타이밍으로, 같은 타이밍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직 동기화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동기화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44번 쏘는 거예요. 1초에. 1초에 144번을 쏘는데, 그 뭐지?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링이라 그러죠. 그래픽 카드의 그림 구현, 이거를 렌더링이라 그래요. 네,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픽 카드는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가요. 지 조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둘이 타이밍이 달라서 그 티어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화면이 갈라지는 거죠. 둘이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아서. 근데 이 싱크, 지싱크나 프리싱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모니터를 여기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랑 싱크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 쪽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쪽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싱크와 프리싱크는 뭐가 다른 걸까요? 자, 프리싱크는 소프트웨어로고요. 아, 박상훈님 만원 고맙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박상훈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자, 프리싱크는 AMD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그래서 아무나 사용 가능한 기술인데, 소프트웨어로 요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그게 프리싱크예요. 자, 그럼 지싱크는 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 지싱크와 프리싱크가 다른 점은 뭘까요? 네. 지싱크 모니터에 모듈을 달아요. 모니터에 모듈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는 거예요. 자, 둘의 차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 하드웨어를 사용하느냐 뿐입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서 갈게요. 지싱크와 프리싱크의 차이는 요거다. 프리싱크는 모듈이 아니에요.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 뭐지, 왜 프리싱크가 AMD 거밖에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오픈소스인데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프리싱크를 막아놨어. 왜냐면 성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오성훈님 구독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프리싱크를 막아놨어요. 왜냐면 얘네는 경쟁기술이에요. 경쟁기술인데 이 지싱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당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프리싱크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지포스로 프리싱크를 구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AMD는 프리싱크를 공개해놨기 때문에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AMD만 프리싱크가 가능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요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가격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니터 가격. 네, 지싱크가 비싸죠. 존나 비쌉니다. 지싱크 모니터가 라이센스비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직 동기화도 설명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 지싱크가 더 품질이 좋긴 하대요. 예,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구현하는 방법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수직 동기화 얘기해 볼게요. 수직 동기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화면의 주사율에 강제로 맞추는 행위. 아, 프레임을 강제로 맞추는 거. 이거를 수직 동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화면 주사율이 60Hz다. 일반적인 모니터는 60Hz입니다. FPS를 강제로 60으로 맞춰요. 컴퓨터가 더 좋은데 FPS를 60으로 강제로 맞춰서 티어링을 최대한 덜 나게 하는 거예요. 둘이 일치시켜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모니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모니터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 FPS 있잖아요, FPS는 이제 렌더링을 무시하고 이 프레임을 맞추는 행위거든요. 어차피 싱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티어링이 여전히 생겨요. 그러면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자, 싱크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싱크. 자, 싱크는 동기화라고 얘기했죠. 동기화. 그래서 모니터,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모니터와 그래픽카드의 타이밍을 일치시킴. 이게 싱크라 그랬잖아요. 이 싱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연시간이 생겨요. 영어로 레이턴시라고 얘기합니다. 지연시간이 발생하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쐈어. 그러면 나한테 바로 화면이 구현이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0 몇 초 늦게 구현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피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 모니터에 일정 시간 이상 더 늦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싱크 같은 기술은요, FPS에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G싱크나 프리싱크가 있는 모니터를 사더라도 이 기능을 FPS에서는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이걸 쓰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지연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늦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움직였다고 생각했으나 이 싱크가 강제로 그래픽카드의 타이밍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을 바로 못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FP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사율입니다. 주사율. 네. 왜냐면 주사율은 네. 그 그래픽 화면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1초에 60장 가던 게 140장이 가잖아요. 그 체감 자체가 달라요. 144 모니터는 엄청나게 체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FPS에서는 144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 반응 시간, 모니터에서 보면은 이제 패널이 TN 패널이 있고요, VA 패널이 있고요, IPS 패널이 있습니다. 네. G싱크 모니터는 RPG 게임에서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요거, 요거가 이제 그거거든요. TN 패널이 이제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CRT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VA 패널은 중간이고요. 그리고 IPS는 느려요. 아, 인프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속도가 1ms고요. 네. GTG 기준으로. 그리고 얘는 4 정도 돼요. 그리고 얘는 5에서 6이에요.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IPS 쓰는데 그냥 그래요. 네. 플루이드 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인풋 렉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풋 렉. 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SLI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IPS, 1MS, GTG 기준이 아닐 거예요. 오버드라이브 기준일 겁니다. 오버클럭킹 했을 때 얘기인 걸 거예요. 자, 그래픽카드 이제 SLI를 하게 되면 이제 스터터링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마이크로 스터터링이라 그래요. 네. 이게 그 뭐지,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싱크 기술을 활용하면, 싱크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그 지연 시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인풋 렉도 막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인풋 렉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총을 쏴서 바로 딱 와야 되잖아. 그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아까 이 인풋 렉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오냐면 모니터의 그 속도, 모니터의 지연, 레이턴시. 아까 그 속도 얘기했잖아요. 1, 4, 5, 6 얘기했잖아요. 이 인풋 렉이 이제 요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네. 레이턴시 때문에. 그래서 네. 그 TN 패널이 인풋 렉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SLI 하시면 인풋 렉이 늘기 때문에 SLI 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로 스터터링이 생기면 인풋렉이 늘어납니다. 마이크로 스터터링은 그래픽카드 두 개를 사용하면 두 개 다 렌더링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터터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FPS 할 때 SLI는 적합하지 않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루이드 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자, 플루이드 모션. 자, 이거는 제가 이론상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거 안 써봤어요.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영화는 30프레임 기준으로 제작됩니다.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가지고 60프레임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두 배로 늘기 때문에 체감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일단 제가 안 써봤고요. 이거를 어떤 원리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존에 우리가 보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30프레임으로 제작되는데 이거를 60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이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다 거의.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은 TN 패널하고 VA 패널하고 IPS 중에서 TN, 얘가 지연 시간 제일 짧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TN 패널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TN 패널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요. 얘는 게임 FPS 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영화 감상할 때는 얘가 제일 좋아요. 야, 이 씨발 IPS 지금 안 팔잖아, 새끼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 이게 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시야각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인 용도로는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요즘은 얘도 많이 쓰는 추세예요. 커브드. 그리고 TN 패널 같은 경우는 FPS용입니다. CRT는 이제 옛날 거. 인밸리드 스코어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예. 저도 요거 쓰고 있고요. 자, 모니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충분할 걸로 생각해요.